그리고 다 이게 보고 있겠지만 서비스를 놓고는 자세가 앞으로 들어와야 왔다가 나가는 게 맞아요. 서비스 놓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서브 놓고 내가 올라서 들어왔다가 돌아서는 생각하셔야 돼. 대부분 다 서브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빠지거든. 그렇게 스텝을 하시면 안 늘어요. 놓고 들어왔다가 하나 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들어왔으면 좋아요. 요령을 알고 있으면 그냥 굳이 놓고 그냥 바로 기다려. 그러면 중심 자체를 잡는 게 다리가 안 떨어져. 아. 자, 내가 서비스를 넣고 돌았으면 좋지. 근데 서비스 넣고 이렇게 돌아서 있어. 근데 이게 몸쪽으로 도우면 못 돌아선다고. 아, 그래서 중심 만들어 놓고. 그렇지, 내가 이 서비스 넣고 아니면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 서비스 넣고 약간 들어왔다가 이 동작을 하신다 생각해야지 중심이 받쳐져요.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돌아서면서 중심을 잡는 동작을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서비스 넣고 이쪽으로 온다 해서 중심을 잡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안 오고 약간 더 빠지거나 이러면 다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비스 넣고 들어왔다가 공을 좀 보고 공을 보고 거는 게 제일 안전하지. 오, 하나 둘 그렇지. 그 이런 식으로 거는 게 박자 제일 잘 맞는 거예요. 자, 컷 서브 넣고 돌아서 봐요. 좋았어. 안으로 들어왔다가 하나 걸기 어려울 거야. 뭐 형이 회전 서비스 넣어서 순순히 커트 만나야 돼. 순순히 커트 만나야 돼. 왜냐면 형이 잡기 어려워요. 그러네. 잘 잡아요. 커트 줬을 때 약간 이렇게 휠 수도 있어. 어, 잘 생각하고 걸어야 돼. 하나 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비스 넣고 들어왔다가 공을 보고 상대가 맞추는 동시에 거의 바로 돌아서야지 스텝이 맞아요. 어, 지금처럼 서비스 들어왔 넣고 들어오고 공 보고 쭉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알죠? 서비스 넣고 앞으로 들어오고 하나 둘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지금 용세님은 부수가 있으니까 모르는데 초보분들은 아마 서비스를 놓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일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자세가. 그리고 그렇지, 다시 돌았을 때 다시 낮추려 그러면 못 쳐요 커트볼은. 그래서 서비스를 내가 커트를 넣었을 때, 자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었어. 그리고 그렇지, 상대가 커트, 내가 커트 서비스 넣었기 때문에 상대가 커트 할 거 생각을 되면 서비스를 놓고 커트볼을 건다 생각으로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야 돼요. 넣고 왔어 그대로. 그렇지. 다시 서비스 넣고 커트볼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그렇지. 아, 안 되는데 잡고. 나 오늘 백다이브 해야 돼. 맞다, 형은 백다이브니까 뭐 괜찮아. 자, 넣고 낮추고 하나 둘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동작을, 불필요한 동작을 최대한 안 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서비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동작이 내가 이 서브를 넣었을 때 다음 공 리턴이 됐을 때 90% 이상 커트인지 상대가 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브 넣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커트를 넣었는데 상대가 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커트를 생각하면 자세가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는 게 유리하지. 그냥 동작 자체가 서브 넣고 상대가 커트한다 그러면 낮추고 바로 쭉 하나, 둘, 쭉.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지금, 돼요. 어, 그렇게 돼. 자꾸. 발금치. 하나, 둘, 쭉. 그렇지. 그리고 다 이게 보고 있겠지만 서비스를 놓고는 자세가 앞으로 들어와야 왔다가 나가는 게 맞아요. 서비스 놓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서브 놓고 내가 올라서 들어왔다가 돌아선다 생각하셔야 돼. 대부분 다 서브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빠지거든. 그렇게 스텝을 하시면 안 늘어요. 넣고 들어왔다가 하나 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들어왔으면 좋아요. 요령을 알고 있으면 그냥 굳이 넣고 그냥 바로 기다려. 그러면 중심 자체를 잡는 게 다리가 안 떨어져. 아. 자, 내가 서비스를 넣고 돌았으면 좋지. 근데 서비스 넣고 이렇게 돌아서 있어. 근데 몸쪽으로 도우면 못 돌아선다고. 아, 그래서 중심 만들어 놓고. 그렇지, 내가 이 서비스 넣고 아니면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 서비스 넣고 약간 들어왔다가 이 동작을 하신다 생각해야지 중심이 받쳐져요.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돌아서면서 중심을 잡는 동작을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서비스 넣고 이쪽으로 온다 해서 중심을 잡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안 오고 약간 더 빠지거나 이러면 다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비스 넣고 들어왔다가 공을 좀 보고 공을 보고 거는 게 제일 안전하지. 오, 하나, 둘, 그렇지. 그 이런 식으로 거는 게 박자 제일 잘 맞는 거예요. 저거네. 어, 몇 대보다 나은 것 같은데. 맞아, 파워 들어갈 거야 일단.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잡아주고, 쭉, 그렇지. 형이 커트 서비스가 커트가 많이 안 돼서 자꾸 뜬다. 그럼 따로 한번 생각해. 응? 커트를 많이 넣고 싶은데, 안 돼. 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공이 좀 낮게 가지. 지금 계속 뜨니까, 커트볼 드라이버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공처럼 치잖아. 아, 이렇게 좀 어렵다. 그냥 커트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 둘.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공이 안 맞지. 이렇게 왔으면 이게 아니고 지금 이걸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안 맞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오른발 가까이 붙여야지. 발이. 응. 그렇지. 또 위에서 임팩트 하지 말고 더 내려가서. 밑에서. 다시. 밑에서. 그렇지. 다시 잡아주고. 좋아요. 이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돌아서. 어, 그럼 정확하게 가요. 형이 회전을 주니까 내가 주면 그 회전 떼서 먹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형, 그렇게 가잖아. 회전을 주면 어떻게 먹어가고 또. 그래도 돌았다, 저거. 오케이. 역시, 또 빠진다, 빠지지 말고.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로 공을 맞춰주고, 오른발로 공을 맞춰주고, 건다 생각하시. 다리로. 맞으면서, 오른발 맞춰주고, 쭉. 아니지, 공이 좀 안 나오는 생각하면 약간 붙어야지. 그렇게 크게 돌면 안 되죠. 아, 이게 어려운 게, 공, 그림만 틀리니까, 그림 맞추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커트가 되는 거는 내가 쇼트하고 돌아서는 것보다 붙어서 돌아서는 게 더 유리해요. 길게 팍 나가는, 이것처럼 길게 팍 떨어지진 않거든. 팍 밀려나가진 않거든. 그래서 항상 여기 공을 친다는 생각으로 돌아서도 길게 나가는 건 바로 올라오면 돼. 그래서 멀리 있어서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붙어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어. 거기 잡는 게 맞는 거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크게 돌면 어차피 여기 공이 떨어지는 거고, 내가 상대가 치는 공은 여기 떨어까지 가지. 하여튼 좀 안쪽으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딱 잡았을 때, 요 정도 거리까지, 그치, 그쪽 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 공이. 멀리 돌아서 말고, 다시. 서비스가 회전 줘서 그래. 그렇지, 그렇지, 나와줘야 돼. 그렇지. 조금 붙어도 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커트가 엄청 세면 밀려 나가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어, 지금 정도 넣어도 돼요. 지금 정도 넣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덜 꺾여.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죽어. 오른발 힘 주고, 아. 아니야, 또. 공이 어떻게 오냐면 계속 이렇게 와요. 이렇게 당겨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힘을 써야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당긴다. 그냥 공이 뿅!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서 땡기다 생각해,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그럼.
그렇지. 아, 땡이야, 또 땡이 말고 보자. 다시.